화요일 오후 뉴욕시의 뉴 암스테르담 극장에서 열린 무대에서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흰 셔츠에 생주 타이를 눌러 입은 박 아이거는 매우 기대되는 등장을 위해 모인 디즈니 직원들의 불안한 군중과 인사를 나누며 활보했습니다. 이제 미디어 대기업에서 이기제를 맞은 아이거 최고 경영자는 연례회사 타운홀에서 분대의 연설할 예정이었고, 화요일에 만남은 아이거가 회사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한 횟수를 고려할 때 매직킹덤의 시민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아이거는 월드뉴스의 앵커인 데이비드 뮤어와 동행했고, 그는 행사 초반에 농담을 던졌고, 제가 입수한 토론의 주요 부분에 대한 비디오에 따르면, 제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그는 이것이 뉴스 부문의 미래에 대한 매우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고, 그가 행사 진행자 역할을 채우도록 요청받은 뉴스 부문의 미래에 대한 매우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농담과 긴장된 웃음은 아이거가 디즈니의 선영 자산들 중 일부를 공개적으로 매각한 후 지난 몇달 동안 ABC 뉴스와 회사를 사로잡은 불확실성에 대해 적지 않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공중에 떠 있는 것은 ABC의 미래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거는 작년에 매직 킹덤을 탈하는 이후로 한판한 판이 정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아이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미래로 ESPN을 재배치하고 회사에 흔들리는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를 들어 마블 스튜디오의 대중적인 혼란을 뒤집고 버려온 광고 환경을 헤쳐나가고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를 완전히 디즈니의 우수한 나래로 끌어들이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한 험난한 지형을 횡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역사적인 작업 중단에도 직면하면서 훨씬 더 도전적인 일인데, 그중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청의 문제가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및 배우들과의 고군분투 및 마라톤 협상 중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설적인 디즈니 책임자에게는 12개월이라는 힘든 일이었는데, 아이거는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거가 2023년이 그가 예측한 것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 애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돌아오는데 직면할 수많은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거는 말했습니다. 쉽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저는 다시 돌아오기로 한 번도 추측하지 못했고 돌아온 것은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거는 디즈니 직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그가 일들을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거는 그가 다음 해에 월트 디즈니 회사의 현대적인 버전을 만드는 데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축하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거가 그 회사에 강조하는 텔레비전 자산, 즉 ABC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런 자산들을 여전히 매각하고 있습니까? 아이거는 그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지만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그가 기꺼이 파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디즈니가 소유한 네트워크의 직원들을 놀라게 한후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큰 소리로 핵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후 아이거의 공개적인 논평들이 약간 변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그는 ABC라는 특정한 선영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가 이 거대 지상파 기업을 계속 디즈니에서 접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ABC를 언급하는 추세는 화요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거는 디즈니가 이러한 선영적인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 모델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즈니의 리더십이 다양한 자산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이거는 그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가치가 감소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이거는 뮤와의 토론에서 ABC 뉴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1993년 이후 그의 임원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분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래의 뉴스를 믿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ABC 뉴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도한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아이고가 나중에 네트워크 사업을 총괄하는 디즈니 엔터테인먼트의 공동회장인 데이나 월튼에게 입장을 전달했을 때 그녀는 디즈니 포트폴리오 내 ABC와 같은 네트워크를 갖는 것의 이점에 대해 더 넓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선형 채널들이 우리의 스트리밍 전략에 매우 깊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라이브 쇼, 즉 라이브 이벤트들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 선형적인 채널들에 있습니다. 공동 이벤트의 개념은 여전히 대체로 선형적으로 존재합니다. ESPN 방송에서 네트워크 사장 지미 피타로는 e스포츠 매머드가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신중하게 계획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키 마우스를 위해 산 더미 같은 현금을 찍어내는 ESPN은 시기와 가격대 등을 고려하여 그것의 제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ITER로 오는 고객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케이블 또는 위성 패키지를 통해 ESPN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ITER5는 ESPN이 잠재적인 파트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파트너들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기술 마케팅 및 콘텐츠와 같은 렌즈를 통해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시일에 그는 최대 백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거와 그의 경영진 사이의 무대 위 토론은 상당한 기간을 다루며 팝스 오피스에 더해 디즈니의 최근 도전과 레이치웰 류빅 디즈니의 주택 콘텐츠를 포함한 회사의 스트리밍 계획을 포함한 여러 주제 사이에서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아이거는 낙관적인 어조를 취하고 오늘날 회사가 위치한 곳보다 더 나은 곳에서 아마도 사기를 봤을 수 있는 노동력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몇몇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회사로서 많은 역경을 직면했습니다. 아이거 TOLGER는 저는 회사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